347조 사기죄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까지 구조동물 230마리 이상을 안락사되었으며 피고발인이 비밀리에 이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발인은 그동안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지속적으로 표명하며 동물의 구조활동을 목적으로 후원금을 모집하였으나 동물관리국장은 내부 고발에 따르면 건강한 상태의 동물 중 상당수가 피고발인의 지시로 안락사되었습니다. 만일 안락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후원자들은 기부하지 않았을 것이며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기망행위란 허위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이 사건의 허위 의사표시는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한 것으로 이는 명시적 기망행위입니다. 실제로 건강한 동물까지 안락사에 자행됐으며 후원자의 착오와 피고발의 기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됩니다. 피고발인은 건강한 동물까지도 안락사를 지시한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1항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입니다.